이번 핵실험 이후에 여당에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핵무장론을 제기하기도 했잖아요. 네.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죠. 그거에 대해서 촌철살인의 성명이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, 그 녹색당 있잖아요. 녹색당? 예. 녹색당이 또 이제 이번 총선에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, 새누리당 그 지도부에서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 했으니까 핵은 핵이다.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된다. 핵 개발해야 된다. 이러니까 녹색당에서 논평을 내기를, 그러면 핵무장 주장하는 새누리당하고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여권 연대를 해라. 예, 정책 연대를 해라. 이런 좀그 비아냥에 가까운 이제 그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정말 그 싸우면서 닮아간다. 예, 북한이 얘기하는 게 똑같잖아요? 핵은 핵이다. 미국의 핵기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맞서기에는 핵밖에 없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것이고, 그럼 북한을 갖다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면서 동시에 북한과 똑같은 논리. 핵은 핵이다. 예,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그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그 분들이 좀 계시는데, 굉장히 뭐랄까, 이제 현실을 모르는 정말 이상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가장 중요한 거는, 이번에도 북한이 했습니다만 핵무기를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?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. 예? 핵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. 핵실험 대한민국 어디서 할수 있나요? 예? 핵실험을 어디서 할수 있어요?